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카푸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뚝배기를 깨달라고 짧은 글을 보내줬습니다. 누가 차를 현금 지고 사냐? 차는 대출로 사는 거지. 차라도 좋은 걸 타야 아가씨들하고 연애라도 하지.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애들이 생각나는 게, 카푸어님이 원래 저랬잖아요.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짓거리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썰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당사자예요. 님이 원래 하려던 방식이잖아. 님이 원래 했던 거잖아, 사실. 예. 네. 저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뚝배기 좀 날려고 하는데, 이 짓을 한 사람이, 이 질문을 보낸 사람이에요. 이 짓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가, 저한테 참교육 당했죠. 그리고 예전에 또 썰이 있잖아. K5 오랄부를 지르려고 했다가 내가 말렸잖아요. 말렸습니다, 제가. 그 K5 풀체인지 3세대 있죠? 3,800만 원 지르고 돈도 없는데 오랄부를 지르겠다고 하는데 말렸습니다. 만약 그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과 한 2년 전의 모습이 2년 전에. 아니 근데 자, 차를 누가 현금 주고 사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자동차 매장 가잖아요. 매장 가면 딜러들이 할부 구매를 대놓고 유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요즘에 현금 가지고 자기가 있는 동안 차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 하면 차 없어도 차 뽑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 그 캐피탈 쓰시면 가능합니다. 저희 캐피탈 쓰셔야 됩니다. 저희 캐피탈로 해가지고 60개월 할부면 가능합니다. 돈 없어도 가능해요.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자동차 세계입니다. 근데 딜러들이 왜 할부를 유도하나요? 간단하죠. 자기들 캐피탈 쓰게 하려고. 그 자기네들 캐피탈이 있잖아요. 캐피탈 제품 쓰게 하려고, 상품. 고금리. 고금리 상품 있잖아요. 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고금리. 쓰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말 아십니까? 그 캐피탈, 그 자동차 캐피탈 회사가 그 순이익이 역대 최고랍니다. 그럼 그만큼 빚을 지고 차를 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닌데, 안타까운 거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실제로 현금으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국내 자동차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네, 국내 자동차도 카푸어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닌데 뭐 카푸어님도 매장을 방문하셨겠지만 실제로 현찰로 차를 구입한 사람이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 할부예요. 대부분. 어떤 차를 사건 모닝을 사건 스포티지를 사건 레이를 사건 소울을 사건 K5를 사건, K3를 사건, K8를 사건 다 할부. 특히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현금으로 살 가능성은 더 없다는 거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현금을 사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을 산다거나 아니면 일부만 할부로 돌린다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할부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독일 3, 4만 이제 카퍼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젊은 사람이 K5를 본다, 스팅어를 본다. 그러면 카퍼입니다. 스팅어도 사실 카퍼 차잖아. 대표적인. 예. K5도 카퍼죠. K5도 풀체인지 3세대는 비쌉니다. 비싸요. 좀 괜찮은 거 사려면 3천만 원 중반대는 줘야 돼. 보험료까지 하면 4천만 원 됩니다. 비싸요. 요즘에 보면 뭐 국내 중형차가 외제차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요즘에 중형이 옵션 조금만 추가시키고 보험료만 해도 거의 4천까지 갑니다. 소나타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카푸도 그런 고민하죠. 국산차를 새 차로 오라이브를 지를까 아니면 좀 중고차 가가지고 감가가 좀 진한 한 3, 4년 지난 외제차를 뽑을까?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독일 3, 4만 카푸가 아닌 거예요. 독일 3, 4만. 이제 기아 자동차 그리고 현대 자동차도 카푸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기아차 카푸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K 쪽에 카푸들이 많죠. 예. 네. 그래서 뭐 누가 차를 현금 주고 사냐? 그런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차는 대출로 사는 거지. 네, 차는 대출로 사는 거지. 뭐 틀린 말 하는 게안 돼. 문제는 뭐냐 하면 대출로 샀다가 대출로 인생 조지는 거죠. 인생 조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런 말을 쉽게 한것 자체가 나 인생 그냥 바닥에 던지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버리는 사람도 많은 거죠. 사실 지금은 생각해봐. 지금 차 사는 거난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손해냐? 차가 비싸도 너무 비싸요. 안 그래요? 이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지금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차가 너무 많이 올랐어. 옛날 같으면 중형차 프로페바 3천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본 옵션만 추가시켜서 3천은 그냥 넘어. 옛날에 중고차 살 가격으로 이제 중중형 사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월급 수준이 올랐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험료, 기름값 다 올랐죠. 세차비도 오르고 다 올랐죠.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차를 산다고 해서 바로 뽑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차를 사면 요즘에 인기 많은 모델이 1년은 기다려야 돼. 1년. 촉기 기다려야 됩니다. 요즘에 인기 많은 차 중에 왜 쌍용의 토레스 있죠? 토레스는요, 내후년까지 기다려야 돼. 토레스가 지금 1년은 더 기다린대. 토레스 같은 경우에 1년 한 3개월? 토레스 같은 종류가 두개 있잖아요. 예. 네, 원색 하나가 있고, 투톤이 있습니다. 투톤은 뭔지 아시죠? 그 지붕. 지붕도 시커멓게 하네. 요즘에 SUV가 다 시커멓게 나오잖아. 예, 네, 시커멓게 나오는 거는요, 1년 반 걸려요. 1년 반. 그래서 요즘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차 성능도 뭔가 따지고 하기 전에 차를 미리 선주문해. 차 나오는 게 오래 걸려요. 한국 사람들 참을성이 없잖아, 참을성이. 오래 나온 거못 견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랜저도, 나 그랜저 디자인 보고 솔직히 좀, 이런 말은 그렇긴 한데, 디자인 까는 사람도 엄청 많죠. 달나라 디자인. 예. 네. 오히려 요즘에 쉐보레랑 기아는 디자인이 좀 뭔가 좀 날렵해지고 하는데, 현대는 뭔가 그냥 민자로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기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랜저 보면서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웃긴 게 아직 차가 뭐 성능이 뭐 어떻게 주행되는지 나오지도 않는데 선주문을 걸었다는 사람이 많은 거야. 왜냐하면 이제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받겠다는 거죠. 난 그런 거 보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그렇게 뽑아도 된다고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 차 산다고 다돈 많은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차 있다고 돈 많은 게 아니라 차 있다고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 정말 내가 일하면서 차가 필요하다. 그럼 차가 있으면 돼. 내가 차를 아예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사야지.
내가 정말 뭐 출퇴근하는데 도저히 뭐 대중교통으로 갈 수가 없다. 아니면 내가 뭐 일을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그럼 사야죠. 사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거기다가 요즘에 중고차 같은 거 엄청 비쌉니다. 비싸요. K5가 새 차보다 더 비싸요. K5가 3000m가 없어, 중고인데. 중고인데 한 3만 탔는데 3000m가 없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많이 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차라도 좋은 걸 타야 아가씨들하고 연애라도 하지. 예, 백치미 넘치는, 예, 개념 없는 아가씨들하고 실컷 연애하세요. 아가씨 분들하고 연애하세요. 연애 실컷 하세요. 본인 인생에 도움도 되지 않는. 오히려 난 개인적 이득이라 보는 게 차라리 요즘에 쉐보레 타는 게더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쉐보레가 단점이, 오히려 난 지금 있잖아, 중고 산다고 하면 말리부 사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말리부가 문제는 단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수리 안 된다고 해서 좀 기피하는데, 오래 탄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잖아. 저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 리가 없거든요. 연애하려고 자동차 산다는 거. 그리고 그런 남자를 따라하는 여자도 자존감이 약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둘이 자존감도 없고 미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야. 사고 나면 골로 가는 거죠, 사고 나면. 혹시라도 차 박아버리면. 아, 실컷 하세요, 실컷. 그 연애 하나 한다고 내 인생 그냥 던지고, 맞죠? 그러니까 나이 먹고 이제 사고 나가지고 차값 감당 못하고 그 여자는 헤어지고. 빚은 빚대로 잔뜩 쌓이고. 누구 하나 안아주고. 그렇게 사시라니까. 나이 먹어서 계속 원룸에 월세 압박 독촉에 시달리고. 직장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모은 돈도 없고. 그래서 뭐 이분들 뭐 앞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이분들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뒤에 안 바라보고 사시는 분인데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행동 안 하겠죠. 예. 여자분도 아셔야 되는 게 여자분들 뭐 남자 차 가지고 판다는 게 얼마나 고립이었는지 증명하는 거야. 남자 자존심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모든 걸다 끌어받쳤기 때문에. 빚까지 져가면서 끌어받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끼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고 살아야죠. 그것도 구분 못하면 이 여자도 내가 봤을 때는 좀 같이 만나고 데리고 살기 힘든 사람이야. 세상 물정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 뭐 초반에 사귈 땐 좋겠지 뭐. 근데 계속 만나봐. 남자도 머리가 비어 있고 여자도 머리가 비어 있고 둘다 비어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저렇게 좋은 차만 타는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결혼도 못하고 돈도 안 모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런 행동 하지 마시고, 네. 차를 무작정 여자를 꼬신 목적으로 사지 마시고요. 여자분들도 그냥 무조건 좋은 차만 타고 다니는 남자분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둘다 네, 끝은 뻔합니다. 좋은 사람 못 만나요.
남자분도 좋은 여자 못 만나고, 여자분도 좋은 남자 못 만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하자 있는 끼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만나실 분도 만나시고, 난 그런 거 싫다. 난 정상적으로 살겠다. 난 인생에 무리수 걸지 않겠다. 나는 저렇게 하다가 자빠지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시당초 시도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데서 살아야죠. 없으면 뚜벅이를 살아야죠. 뚜벅이를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뭐 뚜벅이를 산다고 여자 무시한다? 그럼 나도 무시하면 돼. 그런 여자 무시하면 됩니다. 아니, 뚜벅이도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어? 내가 지금 차를 뽑아서 할부 인생 가가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차 없다 무시하면 그 여자는 내가 봤을 때는 같이 데리고 뭐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차 없다고 뭐 기죽지 마시고요. 차 있다고 차별하지 마시고. 아무튼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좀 메타인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